네, 전에 들으셨듯이 방금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 100조 원 규모로 전해졌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규모가 큰 180조 원대 투자와 고용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의 180조 원 투자 계획 관련 산업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 정민 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조금 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말씀드렸지만 100조 원이 아니라 180조 원 규모입니다. 규모가 좀 커진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부분 짚어주시고요. 어떤 의미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이 이제 한 100조 원 투자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3년간 180조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뭐 국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주력 산업인 뭐 PC,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미래의 핵심 산업이 인공지능, 5G,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그 미래 산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혁신 성장의 리딩 할수 있는 회사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년 동안 투자 규모를 18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이 투자는 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각 분야별로 산업별 영향은 어떤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향후 그 수익이 어떻게 날지 이런 걸 사전에 이제 예상을 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상을 할 텐데요. 뭐 일단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이제 거기에 그 순차적으로 맞춰서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 분야나 이런 분야를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에 투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장을 신규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공장을 짓거나 이런 시설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 집약적인 그 예를 들어 건설 산업 같은 부분에 어떤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이런 신성장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R&D 인력 채용이라든가 R&D 그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산업 분야에 신규 인력들이 채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80조 원 투자에 일자리를 4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등의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 산업, 여러 산업을 좀 앞지르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방금 삼성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자국 산업의 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어떤 중국의 거센 돌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적인 투자를 활동을 해서 이 중국과의 어떤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어떤 거센 돌풍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채용은 4만 명, 그다음에 직간접 그 채용으로 70만 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신규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에서 최근에 거의 10만 명대로 이제 낮춰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 70만 명의 직간접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된다면 여기에 최근에 이런 고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따른 산업 영향, 경제적 효과까지 들어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팀장, 전화 연결 통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